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어떤 한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닥 이야기를 여러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닥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난 4월 5일 날 보궐선거에서는 진보당이 수건사업의 일환이었던 원내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이상직 위원이 물러난 그 자리를 강승희 후보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상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닌 그런 사건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한국사회 바닥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이런 제목을 뽑아 여러분, 이 강승희 후보가 당선됐는데 일단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주 완산을 해서 패배한 것. 그다음에 소위 진보라고 진보당에 속하고 있는 친북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가 가지고 전주시를 뒤흔들어 가지고 투표자들이 결국은 강승희 후보를 뽑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로 여러분들 해산 결정이 난 그 당의 거의 색깔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진보당에서 다시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는 것도 이제 우리 사회가 참 큰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원내 입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북 전주에서 진보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던 이 사건의 의미를 바로 586 운동권 이론으로서 이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 해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한 연구위원의 주장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의미를 또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연구위원은 과거에 청와대의 비서실 공보행정관을 지내고 본인 스스로가 1963년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586세대와 민주당이나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입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민주당의 통진당화, 민주당이 정통 민중당이 색깔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통진당과 비슷한 무리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전북의 선거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실황 중계하듯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보시죠. 4월 5일 전북 전주원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의 강승희 후보가 당선됐는데 사실 이 선거는 지역 연고를 갖고 있는 민주당 출신의 임정엽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민주당이 공천을 안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상직 위원이 뭐 배임 횡령 혐의로 물러났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내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한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 구도였던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의 민주당 후보인 임정엽의 낙선과 진보당 후보의 당선은
간단찮은 문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간단찮은 문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보당은 2013년 8월 28일 내란 음모 사건으로 이석기 등이 체포되고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그대로 뭡니까? 예. 직계 여러분들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당의 이런 후보가 전북 전주시에서 당선된 겁니다. 이것은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지만 선거 기간 중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던 임정엽 후보가 여러분들 내뱉은 그런 호소와 불만 속에는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그런 예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날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던 임정엽 후보,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개탄합니다. 많은 시민이 운동권 정당이 주사파 정당이 전주를 점령했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몰리던 운동권 1200여 명이 전주 거리와 골목까지 모두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전주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진보당 당원들로 점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주 발전을 이끌 인물을 뽑는 재선거에 왜 전국의 운동권 당원들이 전주를 점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를 반미투쟁기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반미운동권 자녀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소속되어 있던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가지고 할 수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임정엽 후보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크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 차원의 진보당 지지 세력들이 총결집해가지고 전주의 투표자들을 강승희 후보를 뽑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강호 연구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때젖은 우려고 단식입니다. 위험은 예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임정엽 후보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임정엽 후보가 소속됐던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지배 세력 스스로가 이런 위험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의 전통 세력들이 이념적 경각심을 상실한 채 지역 기반에만 편승한 정치를 해오는 동안 전주라는 그 지역 성향 자체가 진보당 후보를 당선시킬 만큼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진보당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노력을 하더라도 투표자들이 중심을 잡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투표자들이 진보당을 찍어준 겁니다. 대단한 거죠. 한국 사회가 크게 변했고 호남권이 변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반 여러분들 체제의 운동을 벌리고 헌법재판소에 여러분들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정당도 불과 몇 년 만에 부활해가지고 원내에 국회의원을 입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장해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강승희 후보의 당선은 민노총 후보의 당선이기도 합니다. 민노총은 강승희를 민노총 단일 후보로 공식 지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거 데이터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이번에 전주 완산구 을에서는 어떤 종류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지 않는 상태에서 전주 완산구에서 바로 진보당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진보당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전주 완산구의 투표자들의 성향이 바뀐 겁니다.
체제를 전복시키는 사람들이 속한 단체가 원내에 입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몰아준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이 체제를 지키는 문제에 이렇게 무관심해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비용을 더 치르게 될지 저로서는 참 걱정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이 전주 완산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다행스럽게 여기에 이강호 연구위원이, 임정엽 후보가 우리 전주를 반미운동기지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